홈트족을 위한 홈트족에 의한 온라인 PT 혜랑쌤. 온라인 PT는 남녀 모두 상관없이 적용되는 영상입니다. 아, 요가복이 매번 다른 색깔이었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거덜날 저는 이렇게 다가가고 있거든요. 지금 매번 다른 색깔로 입고 오고 있잖아요. 다음에는 상하이 조합도 다르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다른 선생님들 보니까 한 번 돌려입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하이 바꿔서 많이 입더라고요. 상체 한번 길게 늘려주세요. 돌아오실 거예요. 네. 돌아오실 거예요. 돌아오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혜랑쌤입니다. 오늘은 뿔을 중점적으로 진행을 해볼 거예요. 운동을 하실 때 선생님 저는 허리가 아파요 하시는 분들, 뿔에 힘이 약하기 때문에 허리로 통증이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신 분들한테도 좋은 동작이니까 끝까지 잘 따라해볼게요. 자, 첫 번째 동작은 척추 구르기 앤 밸런스 동작이에요. 매트 앞쪽에 오셔서요, 무릎을 세웁니다. 양손은 종아리 바깥쪽에 가져가시고요, 무게중심을 살짝 뒤로 보내 다리를 떨어뜨려주세요. 복부에 힘이 벌써 들어오실 거예요. 아랫배 후 힘 들어가시고 어깨 긴장되지 않게 끌어당겨주셔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가볍게 우선 흔들어 보실까요? 팔과 다리에 힘 풀고 시선 배꼽 바라보실게요. 숨 들이마실 때 천천히 뒤로 구르시고요, 내쉴 때 그대로 올라오시는 겁니다. 이때 등 하나하나 맞닿는 느낌으로 가실 거예요. 마시고 너무 쿵 떨어지지 않게 배꼽 잡으면서 내쉬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쿵 떨어졌다가 올라오기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차라리 처음부터 반동을 사용해서 연습을 해보세요. 뒤로 훅 갔다가 뻥 차올리는 느낌으로 올라오시는 겁니다.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다가 등 하나하나 맞다는 느낌을 추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동작은 러시안 트위스트 동작인데요. 마찬가지로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양쪽 다리는 골반 넓이만큼 벌려주시고요, 마시는 숨에 허리를 세워서 양손 깍지를 껴줍니다. 그대로 골반을 살짝 말아내 뒤쪽으로 뉘어주실 거예요. 어깨 올라가지 않게 끌어내려주시고 가슴과 복부가 가벼워진다는 느낌으로, 그럼 이제 복부에 힘이 들어가실 거란 말이죠. 그 상태에서 숨 들이마시고 내쉴 때 천천히 트위스트 후, 마시는 숨에 돌아왔다가 내쉬면 반대쪽 후 돌아오시는 거예요. 손만 가면 안 되고 내 가슴과 어깨가 같이 가셔야 돼요. 이 동작 하셨을 때 허리에 부담 있는 분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신 분들은요, 매트를 한번 접어주시는 거예요. 매트를 접어서 꼬리뼈를 매트 위에 살짝 올려놓고요, 진행하셔도 괜찮고, 그래도 나는 아파요 하시면 베개 높은 거 있잖아요, 거기를 허리에 딱 끼워놓고 살짝 기대듯이 눌려놓은 상태에서 후, 후 동작 들어가시면 됩니다. 혹시나 집에 미니볼, 작은 볼 같은 거 있으시면요, 우리 허리에 끼워놓고 그 상태에서 등으로 볼을 눌려놓은 상태에서 진행하셔도 허리 부담이 많이 줄어드실 거예요. 이번 동작은 더블 레그 스트레치 동작이에요. 우리 홈트레이닝 2일차 때 했던 싱글 레그 스트레치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나셔야 될 텐데요. 한쪽 다리씩 뻗어내는 동작이었고요, 이번에는 양쪽 다리를 같이 뻗어내보는 거 진행을 해볼게요. 누워서 시작합니다. 양손은 엉덩이 옆에 내려놓으시고요, 양쪽 다리를 테이블탑 포즈로 갑니다. 양쪽 다리 사이 완전히 모으시고 허리가 들뜨거나 골반이 너무 말려 무릎이 가슴 쪽으로 당겨지면 안 돼요. 허리 컨트롤이 안 되시면요, 양손을 엉덩이 밑에 깔아놓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무릎과 골반 일직선이 되셔야 되고요, 꼬리뼈를 살짝 말아내 등허리를 지그시 누릅니다. 그 상태에서 아랫배에 힘이 들어왔는지 체크를 하시고요,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양쪽 다리를 동시에 후 뻗어내는 동작이에요. 다시 마시면서 돌아와요. 내쉽니다. 다리를 후 뻗어내요. 자, 마지막 동작입니다. 어드독 팔다리를 교차해서 뻗는 동작이고요, 허리 아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동작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봐줄게요. 양손바닥은 어깨 아래 내려놓으시고요, 무릎은 골반 아래 내려놓습니다. 어깨가 축 처지거나 허리가 꺾이지 않게 양팔은 밀어내시고 아랫배를 쓱 집어놓은 상태에서 시작이에요. 자, 숨 들이마실 때 오른 다리를 멀리 뻗어내시고요, 내쉬는 숨에 오른 다리를 후 들어보시는 겁니다.
겁니다. 그 상태에서 허리 꺾이면 안 되고 아랫배 집어넣은 상태에서요. 천천히 중심을 잡으며 왼팔을 앞으로 뻗어내는 동작이에요. 중심을 잘 잡으셔야겠죠. 아랫배 끝까지 집어넣고 팔 밀어내고 돌아온 상태에서 무릎 돌아오시고요. 반대쪽 가볼게요. 마시는 숨에 왼 다리를 뻗어요. 내쉬는 숨에 다리를 후 둡니다. 천천히 중심 이동시켜 놓고요. 오른팔을 뻗는 동작. 어깨 팔 처지면 안 되고 밀어내시고 골반이 들리면 안 되고 낮춘 상태에서 복부의 힘. 손 뻗어내기. 돌아오셔서 무릎을 내려놓습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동작 저와 함께 봤고요. 이제 저와 개수에 맞춰서 함께 따라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매트 앞으로 오시고요. 첫 번째 동작, 척추 구르기 동작입니다. 총 10개 진행을 할게요. 양손은 종아리 바깥쪽, 다리 들어 준비. 지선 빼고 마시면서 시작. 하나, 후, 둘, 셋, 후, 넷, 후, 다섯, 어깨 팔에 힘 푸시고 여섯, 일곱, 후, 여덟, 아홉, 후, 열, 후, 마지막에는 다리를 들어줍니다. 버티실 거예요. 앞으로 나란히 하나, 둘, 어깨 힘 풀고 셋, 넷, 다섯. 천천히 돌아오셔서 다리를 안아줍니다. 러시안 트위스트 왕복 15개 저와 함께 진행하실게요.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양손 깍지를 껴주시고요. 마시는 숨에 상체 한번 길게 끌어올리셨다가 내쉴 때 상체를 앞으로 후 뒤로 밀어냅니다. 내 배꼽과 골반이 가까워진다는 느낌으로 아랫배 힘 주시고 어깨 올라가지 않게 끌어내려놓고 준비. 오른쪽부터 갈게요. 숨 들이마십니다. 내쉬고 후 마시고 내쉬고 후, 하나요, 둘, 후, 둘, 후, 셋, 후, 셋, 넷, 후, 뒤로 쭉 가면서, 넷, 다섯, 아랫배 꼭 힘주시고, 다섯, 후, 여섯, 여섯, 후, 일곱. 몸이 부들부들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일곱, 후, 여덟, 후, 여덟, 후, 아홉, 후, 아홉, 후, 열, 후, 열, 후, 자, 발가락 뜨지 않게 조심. 하나, 후, 다섯 개 남았어요. 하나, 후, 둘, 후, 둘, 후, 셋, 한번 끝까지 회전해 볼까요? 셋, 후, 넷, 후, 넷, 후, 마지막, 다섯, 후, 다섯, 후. 마시는 숨에 정면 바라보고요. 마찬가지 앞으로 나란히 버티기 가세요. 하나, 둘, 어깨 다운, 셋, 넷, 다섯. 앞으로 쭉 가져와 다리 안아주고 허리 잠깐 휴식. 자, 다음 동작은 더블 레그 스트레치 동작이죠. 양쪽 다리를 모았다가 펴는 동작입니다. 총 15개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양손은 엉덩이 옆에 내려놓으실 거고요. 양쪽 다리 테이블탑 준비. 허리 뜨지 않게 아랫배 복부 골반 눌려놓으시고 복부의 힘. 무릎은 따라오지 않게 중앙에서 위치. 15개 가십니다. 숨을 들이마시고요. 내쉴 때 하나, 후.
호흡. 둘. 셋. 후. 끝까지 펴서 잠깐 멈추세요. 넷. 후. 등허리 조금 더 누르시고. 다섯. 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넷입니다. 후. 열. 자, 호흡 중이에요. 호흡하실 때 배꼽 쏙 집어넣는 느낌. 다섯 개 남았어요. 하나. 후. 둘. 숨 들이마시고요. 후. 셋. 발끝까지 힘 뻗어내세요. 후. 넷. 후. 등 한 번 더 눌려요. 마지막. 다섯. 등 한 번 꾹 누르시고 뻗어내서 버티기 가셔야겠죠. 5, 4, 3. 다리 떨어지면 안 돼. 2, 1. 천천히 무릎을 가져와 안아주세요. 잘하셨어요. 자, 마지막 동작은 버드 독 동작이죠. 팔다리를 교차해서 뻗어내는 동작입니다. 테이블 포즈에서 손바닥 활짝 벌려 어깨 아래, 무릎은 골반 아래, 허리 처지지 않게 배꼽 쏙 준비하시고 팔다리 동시에 뻗어낼 거예요. 15개 왕복해서 들어가실게요. 숨 들이마십니다. 하나, 후, 돌아오고 하나, 둘, 셋, 아랫배 집어넣고요. 셋, 넷, 후, 쿵 떨어지면 안 돼요. 넷, 후, 다섯, 후, 다섯, 후, 여섯, 후, 어깨 누르시고, 여섯, 후, 일곱, 후, 일곱, 후, 여덟, 후, 손 조금 더 밀어볼까요? 여덟, 후, 아홉, 후, 아홉, 후, 열, 후, 고개 빠지면 안 돼요. 턱 끝 당기고. 열, 후, 다섯 개 남았어요. 하나, 후, 항상 배꼽 쓱 집어넣기. 하나, 후, 둘, 후, 둘, 후, 셋, 천천히 갈 거예요. 후, 셋, 후, 넷, 후, 넷, 후, 다섯, 후, 다섯, 후. 천천히 돌아오시고요. 엉덩이 뒤로 밀어내 멀리 기지개. 동작들 하나하나 같이 따라해 보셨는데요. 생각보다 쉽다라고 느껴지셨으면은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대로 복부에 힘을 긴장을 주시고 진행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동작을 총 3세트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